오늘의 먹방 김치 구이 삼겹. 3만 400원. 배달료 2,500원. 구성 부문 요거 2개. 하나 더 있어. 아, 이거 안 깎고. 김치찌개. 쇼. 자, 한번 구성품 모양 보여드려야겠지. 쇼. 다음 쫄면 하나 있고. 누구야? 리블리님 에드벌룬 5개 아이고, 단원의 벵가이고 영어로. 왔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 카메라 리뷰도 써줘야지. 누구야? 전기벌레님 에드벌룬 1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블랙하트 하나짜리 저녁 식사. 아, 이 떡이었는데 원래 이래. 자, 한번 슬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먹이가 불편해서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해서 편하게 먹을까? 우리 방 이렇게 이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아하, 떡이 들어갔구나. 아니, 비엔나 소세지가 없나? 아, 여기 떡. 아니, 떡을 빼고 조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쉽소. 기본 구성품인가 봐. 음식점 이름 막 얘기해도 되나? 하지 말까? 떡 싫어하기보다는 굳이 안 좋아해? 그게 싫어하는 건가? 선호하지 않아? 자, 고기에 김치 하나 올려서. 아, 근데 이거 쫄면 어떡하냐? 쫄면 조금만 달라고 그러고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거 먹기가 좋아. 근데 냄새가 좋아. 냄새 기가 막히네. 홀리쉣. 매우. 리거, 매움이 느껴지는구나. 아예 메뉴 삼겹살인데.
아, 뜨거. 아우. 고기는 하나 올리고 김치도 하나 올리고. 적절한 것 같아, 간이. 딱 어제 먹었던 거랑 비교하자면, 근데 개인적으로는 상추에 싸면은 조금 생겨온 느낌. 밥에 먹으면 딱 좋은 느낌. 아유, 먹기가 진짜 근데 좀. 김치 맛있다. 딱 내 입맛이. 아닙니다. 뭘. 16만 5천 원입니다. 똘매입니다, 똘매. 누가 세포? 16만 5천. 아침 눈 소리 해드릴까요? 원하시나요? 아이고, 머리 무새 반갑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머리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머리 자른 지 벌써 한 달이나 지났는데. 소세지는 하나 올리고, 김치도 하나 올리고.
포도나 삼겹살도 하나 올려서. 아이고, 김치 삼겹살에 조합이 안 어울렸더니. 원래 삼겹살에 김치를 구워 먹지 않아? 안 먹나요? 나만 그렇게 먹었나? 여태까지. 삼겹살에 쫄면 싸서 먹어주세요. 아니, 삼겹살에 쫄면 싸서 먹어달라고. 이거 냉면집이구만. 안 돼, 나 지금 배부른데? 배불러서 쫄면 안 먹고 있던데. 매운맛이 좀 융화되는구만. 아, 좋다. 행복이라는 게 뭐 별거 있겠습니까? 요런 게 행복인데. 성회님 슈퍼채팅만. 어, 뭐야? 좋습니다. 아이고, 15,000원 후원을.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어떡해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뭐 원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어, 머리 무쇠 반갑다. 아이고, 쉽지 않다. 아이고, 삼겹살이 반갑, 감사합니다. 어서 진갑이요? 나도 이 머리를 해야지. 누구야? 아이고, 아이고, 미쳤습니다. 삼겹살비. 좋습니다. 좋습니다. 냠. 이제 다 내리네요. 이런 말씀 두드려도 되나요? 수수료가 30%인가 그런데.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아이고, 미쳤습니다. 야. 3만원 후원까지 우리 먼치 먹방 살아나나요? 10년 만에 물 먹방 들어갑니다. 콜라만 먹은 지 20년째. 아, 뱀은 좌우 반전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갑자기. 비숍 조아님도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너무 높다, 근데. 먹기 너무 힘드네. 역시, 먹방 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시군.
아니 차라리 이걸 여기다 줄게. 왜 굳이 내가 왼쪽으로 가서 먹고 있었다고 해. 맛있 건 아주 달달하구만 이 끝에 가니까 더. 아니 근데 이게 2인분이에요? 1인분만 할 거라 다음부터 2인분은 시키지 말아야겠다. 영어 공부 시간이잖아. 아, 연탄 불고기 편을 보셨구나. 아, 근데 나는 떡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 아, 떡 먹으면 왜 이렇게 배부르냐? 내가 좀 별로 비선호하는 게 혼자 먹다 보니까 족발에 당면 맛있거든. 아 근데 이제 당면만 먹으면 배가 차 다 먹어서 못 먹겠어. 그 다음에 찜닭에 당면 뭔 느낌인지 아시죠? 보통 찜닭이 1인분 느낌 아니잖아. 족발도 그렇고. 아, 그래서 배가 불러서 메인을 못 먹겠어. 근데 이런 거는 1인분 시키면은 그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던데? 2인분이라. 너무 많아. 맞지 맞지. 순살 찜닭 시키면은 진짜 떡하고 이런 거 다 빼면은 진짜 몇 개 없거든. 아 네네 이거 쫄면입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래도 먹방을 했는데 위에 고기만 올려져 있으면 좀 그렇잖아. 너무 허전하니까 일부러 이렇게 시키는 거죠.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고 머리무새 반갑습니다. 이거 뭐야 갑자기 이렇게 무한 머리무새가 갑자기. 아이 머리무새 반갑습니다. 아유 머리무새 반갑습니다. 리거 쉽지 않구만. 그래 아 다음날 이거 들어간다. 아 쫄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상추나 하나 먹읍시다. 하나 남은.
이게 사람이 요거 하나만 없어도 괜찮은데, 그지? 아니, 이게 나오면 좀 사람이 좀 달라 보인다고 할까? 아니, 이것만 딱 없으면은, 딱 두상이 이뻐가지고. 딱 존잘남인데, 아, 이 귀걸이, 아, 귀걸이로 귀마개 하나 생겨가지고. 사람이 이상해졌어. 아이고, 뭐 키가 좀 길어. 아이고, 좀 잘라서. 누구요? 비숍조아님 슈퍼. 아이고, 미쳤습니다. 3만원까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비숍조아님 고맙습니다. 아, 진짜, 이것만 없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개존잘인데, 야. 아니, 요거 하나 때문에 사람. 바보가 됐어? 우리 먼치. 요러고 밖에 돌아다녔더니.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먼치에서. 아,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걸 이거 쉽지 않구만 기름. 아이고, 이거 말티즈 까집니까?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던 거예요? 키키키키 개웃기다 개웃기다 키키키키 개웃기다 너무 재밌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맵다. 머리 감는 게 의외로 좀 봐봐. 이제 머리를 감아야 되겠다. 머리에 딱 올려. 손을 올렸어. 아, 아 뭐야.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감고 가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감았어. 은근히 불편해. 원래 머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이 머리가 이쪽은 안 되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 경험해봐야 아는데. 아, 경험해보고 공감대 형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모리.